怎么贴身？怎么贴？ 오늘은 어린 황제의 누나로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방탕하기로 유명한 장공주가 시위들을 뽑는 날입니다. 황제를 능가하는 현시점 최고의 권력자 장공주는 지루하다는 듯 나른한 표정으로 시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시위 선발에 참여한 고현청으로 어딘가 이상한 선발 기준에 반발했지만 소란스러워지자 장공주는 흥미롭다는 듯이 다가와서 현청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시종으로 위장한 자객이 장공주를 습격합니다. 현청에게 제압된 자객은 장공주에게 암기를 던졌는데 현청은 맨손으로 암기를 막아냅니다. 자객은 얼마 전에 장공주가 사약을 내린 진장군의 부하였는데 자신이 섬기던 장군의 죽음에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你叫什么名字? 顾玄清. 你给本宫斟酒. 현청이 장공주의 술시중을 들고 있을 때 허울뿐인 황제가 들어옵니다. 就一杯毒酒赐死陈老将军. 장공주의 수렴청정으로 실권은 하나도 없는 황제는 그동안 꾹 참았으나 충신 진장군의 죽음 앞에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쏟아부은 후 황제는 돌아가 버렸고 화가 난 장공주는 모두를 나가라고 합니다만 현청이 곧 약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현청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고 수려한 용모인데다가 세심하기까지 한 이 남자가 장공주는 꽤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본인의 처소로 돌아온 현청에게 밀서가 날아옵니다. 사실 현청은 황제가 공주부에 심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임무는 장공주가 국고를 빼돌리고 있다는 세간의 소문을 증명하는 장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는 장공주가 가지고 있는 실권을 되찾아가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현청은 황제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장공주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현청은 점점 장공주의 총애를 얻기 시작했고 드디어 오늘 밤 그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장공주의 방에 불려간 현청은 그녀의 자태를 보고 황제가 내린 임무를 잠시 잊을 만큼 매료되어 버렸는데요. 방탕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던 현청은 당연히 수청을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장공주는 현청은 밤새 건물을 추웠고 장공주는 그를 바라보기만 할 뿐 그의 옷고름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청의 건무가 끝나자 장공주는 사흘 후 장공주는 현청과 수하 몇몇만을 데리고 교회의 사찰인 법은사로 갔습니다. 현청은 몰래 장공주의 뒤를 밟았는데 그녀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며칠 전 그녀를 공격했던 바로 그 자객이었습니다. 잔혹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장공주인지라 당연히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객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장공주가 그를 교회에 데려와서까지 몰래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자 현청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황궁으로 돌아오는 마차. 그녀의 동선을 어찌 알았는지 자객들이 장공주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현청은 자객들을 한 명씩 쓰러뜨렸지만 수적 열세 때문에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현청은 장공주에게 일검을 날리려고 하는 자객을 막아내고는 도망치던 장공주는 옥패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옥패를 주우러 돌아갔고 바로 그때 그녀를 노리고 발사된 화살을 현청은 몸을 던져 막아냈고 그는 자객을 물리친 후 다시 장공주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현청과 장공주는 다행히 자객들의 추적을 따돌렸고 장공주는 현청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장공주는 옥패가 황제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현청은 황제와 갈등 중인 그녀가 황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아하기만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지만 쓸쓸하게 느껴지는 장공주의 이 말에 현청은 그녀에 대한 연민을 느낍니다. 장공주를 습격한 자객은 황제가 보낸 것일까요?
장부를 찾아 장공주가 수렴청정을 거두게 하려고 황제가 현청을 첩자로 심긴 했지만 자객들은 황제가 아닌 승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승상은 허울뿐인 황제와 최고의 실권자지만 언젠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장공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장공주와 현청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마차에 오릅니다. 장부를 찾아야 하는 현청은 그녀를 가까이 모시고 싶다고 하는데요. 공주부로 돌아온 후 장공주는 현청을 시위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한편 승상은 황제의 앞에서 장공주를 헐뜯는 중입니다. 승상은 황제에게 이번에 돌고래 왕자와 군주가 사신으로 오니 장공주를 돌궐로 시집 보내고 실권을 되찾으라고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장공주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후 현청은 점점 그녀에게 흔들리는 자신을 느낍니다. 오늘은 돌고래 왕자와 군주가 사신으로 방문해 연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황제와 이야기를 끝낸 승상은 돌고래 왕자에게 장공주와의 혼사를 넌지시 얘기하지만 한편 돌고래 군주는 현청의 수려한 외모에 홀딱 반해버렸고 장공주에게 글을 달라고 합니다. 장공주는 물을 숭상하는 돌고래 전통에 따라 무예를 겨뤄 현청이 지면 글을 내어준다고 제안했고 무령 말렙의 돌궐 전사를 데려온지라 자신만만한 군주는 이를 수락하여 연회 중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돌궐 전사는 무지막지한 괴력으로 도끼를 휘둘렀고 피하기만 하던 현청은 단 한 방으로 돌궐 전사를 물리칩니다. 돌궐 사신 일행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자 현청은 살짝 마음이 상했었는지 그러자 장공주는 대답합니다. 대련에서 졌지만 현청을 여전히 갖고 싶은 군주는 얕은 수를 쓰는데요. 바로 현청에게 춘약을 먹인 후 자신의 시녀와 사통하게 하고 그 현장을 급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청의 방에 들어가려던 돌궐 군주의 시녀는 지나가던 장공주에게 들켜버렸고 장공주가 현청의 처소에 들어가 보니 그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아내느라 괴로워하는 중이었습니다. 돌궐 사신 일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대충 사정을 눈치챈 장공주는 현청의 침상에 올라가 그를 껴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군주는 현청을 포기했고 내심 장공주와의 혼인을 원했던 돌궐 왕자도 혼인을 포기하게 됩니다. 승상은 이 소식을 듣고 쪼르르 황제에게 달려가 장공주를 돌궐로 시집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제는 오히려 승상은 장공주를 견제하려다가 황제의 힘만 키워주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장공주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밤 곁을 지키던 현청은 문제의 장부를 찾았고 황제에게 가져다 줍니다. 황제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공주부를 나오라고 하지만 장공주의 곁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현청. 장부를 빼돌린 사실을 들킬 경우 현청의 목숨이 위태롭기에 황제는 그를 말렸지만 결국 현청은 공주부로 돌아갑니다. 황제를 아련하고 공주부로 돌아오던 그때 현청은 누군가가 공주부를 빠져나가 승상부를 향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무래도 장공주를 견제하는 승상이 공주부에 누군가를 심어놓은 모양인데요. 다음날 황제는 장공주를 불러 장부를 보여주며 그녀를 힐난한 후 장공주에게 금종령을 내립니다. 공주부로 돌아간 후 곧바로 현청을 부른 장공주는 그녀는 그날 밤 그녀의 방에 함께 있었던 현청을 의심했지만 현청은 장부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녀는 현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현청이 장공주의 의심을 받고 총애를 잃자 그동안 그를 질투하던 시위는 가진 방법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그가 현청에게 또 한 번 채찍질을 하려는데 이를 보고 있던 장공주가 나타나 이를 저지하더니 괴롭혀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현청에게 연민을 느낀 장공주는 그를 데려다가 약을 발라줍니다.
현청은 장공주는 자신의 주인이니 뭐든 해도 된다고 답했고 什么都 可以. 이 말을 들은 장공주는 그에게 입맞춤을 하며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什么都 可以. 현청도 장공주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소복소복 눈이 내렸고 마음속으로 연모하던 장공주에 대한 마음을 현청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장공주를 사랑하게 된 현청은 그녀에게 자신이 황제가 보낸 첩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승상이 공주부에 심어놓은 첩자였던 시녀 나경은 승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배척당한 승상은 장공주와 손을 잡기 위해 현청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현청을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있던 장공주에게 승상이 찾아왔습니다. 현청이 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공주는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고 장공주는 현청을 묶어놓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현청은 부인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현청에게 가해지는 채찍질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며 장공주는 그와 함께 보냈던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채찍질을 멈추라고 명하고 그를 황제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승상의 계획대로 장공주와 황제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승상을 찾아간 장공주는 승상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는 척 했지만 곧 그녀의 제안에 동조합니다. 장공주는 승상에게 황제를 죽인 후 새로운 어린 황제를 옹립하면 자신은 수렴청정을 계속할 수 있고 한편 공주부에서 쫓겨나 황제의 휘하로 돌아온 현청은 장공주와 보낸 꿈결 같은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군대가 황궁으로 진격해옵니다. 현청은 황제를 따라 내려갔는데 반란군의 앞장선 사람은 바로 장공주와 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제의 어림군을 소나기에 넣은 승상은 황제는 병에 걸려 승하한 것으로 장공주가 발표를 할 테니 이는 반역이 아니라고 코웃음을 칩니다. 이제 황제 곁에는 현청만 남아있습니다. 승상은 황제의 앞을 막아선 현청에게 하지만 그때 승상의 목에 겨눠진 장공주의 칼날. 승상은 어리둥절한데 곧이어 정예군이 도달하여 승상과 반란군을 포위합니다. 정예군을 이끌고 달려온 장군은 바로 장공주가 죽였다고 알려진 진장군이었습니다. 승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장공주를 바라보고 승상은 병권을 쥔 진장군을 모함해서 끌어내리고 실권을 나아가서는 황의를 찬탈하려고 했는데 장공주는 그런 승상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동생인 황제에게 권력을 무사히 넘겨줄 수 없을 것 같아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먼저 장공주는 모함을 당한 진장군을 빼돌려 그가 자신에게 사약을 받아 죽은 것으로 모두가 믿게 했고 승상의 첩자인 나경을 역으로 이용하여 장공주와 황제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자 승상은 장공주가 친 그물에 그대로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승상은 한순간에 황명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어리둥절한 현청에게 장공주는 하지만 그때 승상은 저승길 길동무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공주를 데려가려고 달려들었고 현청은 공주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고 승상의 칼은 그대로 현청의 몸에 박히고 맙니다. 현청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현청은 의식이 없고 불안한 장공주는 망부석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현청에게 달려간 장공주는 현청에게 황제와 함께 그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황제가 들어옵니다. 황제는 장공주에게 정무를 맡아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던 일을 마저 해야 하니 얼른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수렴청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장공주와 시위가 아닌 남자로서 그녀를 대하는 현청은 이제 공주와 시위가 아닌 서로를 연모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동란설에 이은 두 커플의 협연 장공주 재상입니다. 사실 장공주 재상이 먼저 동란설이 그 다음 협연 작품이긴 합니다. 장공주 재상은 편당 5분 이내의 길이로 총 26부작으로 구성된 쇼폼 드라마인데 국내에서 시청 가능한 OTT 왓챠웨이브 티빙에서는 여러 편을 크게 크게 묶어서 딱 두 편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장공주 재상은 쇼폼 드라마의 특징답게 질질 끌지 않는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라인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한 드라마 동란설 때문이기도 한데요. 장공주 재상에서는 여주 기하아가 공주로, 남주 금초가 공주의 호위무사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동란설에서는 남주 금초가 황자로, 여주 기하아가 궁녀로 등장합니다. 같은 배우들이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각각의 드라마에서 연기하니 시청자들은 그 매력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란설은 탑공에서 이미 리뷰를 했던 영상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에 장공주 재상 영상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어준 작품입니다. 이미 두 작품을 다 시청한 시청자들 중에는 장공주 재상을 먼저 보고 동란설을 보면 더 좋다는 의견도 그 반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동란설을 보시고 나서 장공주 재상을 보시면 뭔가 두 사람이 환생을 해서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동란설의 한 장면 중에서 남주가 다친 여주를 돌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생에서 황자와 궁녀로 만난 두 사람이 환생을 한 다음 생에서는 공주와 호위무사로 만나 여주가 남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장공주 재상, 동란설 모두 같은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라서 그게 분위기나 연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함께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딘가 연결되는 세계관인 듯한 두 편의 드라마를 총 5화로 짧고 굵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주인 금초와 여주 기아아 두 배우는 아직은 주로 쇼폼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이라서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국내에 알려진 정보도 많지는 않은데요. 아직은 대규모 드라마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두 배우지만 출중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배우들이니 조만간 큰 규모의 대작 드라마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신 드라마 장공주 재상 그리고 두 사람의 또 다른 협연 드라마 동란설은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